육지매가 잡혔다면서?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 그러게 말이여. 육지매 덕에 그나마 막힐 속이 시원하게 뚫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그 얘기 들었어? 육지매가 잡혔다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찌되 그걸 몰라서 그래? 네, 갈게. 육지매의 죄를 어떻게 상신해야 하지? 자복세에는 양반 세도가들을 대상으로 한 일짐의 행각이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권대감의 살인을 빼면 나머지 사실은 입증하기가 난망합니다. 왜 그런가? 피해를 입은 세도가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대감의 살인권만으로도 놈은 사형이다. 대명률에 따른다면 죄인이 자수를 했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을 경우 1등급이 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유배형? 그렇습니다. 더구나 봉선이 폐를 소탕한 것과 이번에 왈자패들까지 일망타진하는데 공로를 세운 점도 참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 일단 형조에 그렇게 상신을 해보겠다. 하지만 원칙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까? 아이고 이를 후얄꼬 글마가 웃자다 붙잡혔노. 하늘을 벌벌 날려댕긴다 카드만 와잡혔노. 벌벌 날아가 볼지 와잡혔노 말이다. 그래도 미리 구부장 앞으로 자복서를 보냈다는 것은 잘한 일이야. 혼자서 상대하기가 벅찰 것 같으니까 만에 하나 놈들한테 잡힐 것을 대비한 것이겠지. 나 때문이에요. 나 내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요. 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세. 기댈 데가 있잖은가. 기댈 데가. 김재점한테 잡혔으면 바로 죽었을 텐데. 아 그래도 구부장한테 잡혔으니 적법한 절차는 밟을 수가 있잖은가. 희망을 가져보세. 이 나라에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이 나라에 그런 게 있었으면 일지매가 세도가들을 혼내준다고 나설 필요도 없었어요. 이 나라 법은 그 사람들을 위한 거지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희망? 희망이라고요? 일지매가 잡혔다는 소리를 들으니 내 절로 입가에 웃음이 입니다. 이러다 말입니까? 그 20년간 이렇게 즐거워보긴 마누라 뭐 죽고 처음입니다. 네네네 이 창피한 말씀입니다마는 나니 눈물까지 흘렸소이다. 눈물까지요? 정말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이제 일찍에 그놈이 그동안 담을 넘었던 집들을 줄줄 풀어놓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치부가 까발려질까 봐 포도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분들한테 불똥이 튀겠지요. 더군다나 놈이 자수를 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은 감형이 될게요. 아니, 그렇다면 그놈을 죽이지 못한단 말씀입니까? 일쯤에 그놈을 죽일 수가 없단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도 방도는 있습니다. 방도라니요? 무슨 방도요?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자복하지 않는 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께 일지매의 목을 베겠다고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 심문을 시작할 거네. 자네의 죄를 모두 실토해야 하네.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야 살 방법이 있어. 산다고요? 그래. 살아서 어머니를 만나야 하지 않겠나. 유배형만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어디든 가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정말 살 수 있다고 오십니까? 포기해선 아니 되네. 자네의 어머니를 생각해서라도 자네를 만나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분이네. 그녀의 희망을 꺾어서는 아니 되네. 부장나리, 일지매를 심문한다고 합니다. 심문이라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심문은 의금부에서 주관을 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 이송 없이 포청에서 경계를 서라는 나라님의 명이 내렸습니다. 뭐라? 그리고 이 모든 걸 김자점 대감이 관장토록 했다고 합니다. 김자점 대감이? 일쯤에 너는 위험한 인물이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네 놈은 그동안 도둑질과 방화, 살인을 해왔다. 그리고 네가 노리는 상대는 하나같이 중책을 맡은 이 나라의 중신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이놈 심중에 깊이 깔려있는 역심을 말하미로다. 역심이라고? 그렇지 아니한가? 역심. 그걸 부인하는 건가? 네 놈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장랑 최명길이를 끌어들이겠다. 네 놈과 공모해서 화포를 개발하려고 했다고 말이야. 그럼 장랑은 죽어야 되겠지. 화포를 개발하는 것이 주상의 뜻이었다는 것을 밝히지 못할 테니까. 주상이 장랑을 살리려면 그걸 밝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정보를 끌어들이는 꼴이 되겠지. 참벌을 받을 놈. 이 모든 것을 안고 혼자 죽겠느냐 아니면 함께 죽겠느냐. 김자정, 내가 너를 뵈지 못했다만 하늘이 반드시 너를 뵐 것이다. 하늘? 하늘. 하늘이라. 어떻게 됐어? 판결이 나왔나? 판결이 나왔냐니까. 자명이 내려졌습니다. 자명이라니. 김자점 대감이 역모죄까지 덧붙였습니다. 역모? 일지매가 무슨 용모를? 앞뒤가 맞질 않지 않느냐? 하지만 일지매가 모든 죄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일지매는 지금 어디 있는가? 가옥에 임시로 수용되었지만 접견이 일절 불허됐습니다. 그럼 형은 언제 집행된다고 하더냐? 때를 기다리지 않는 부대시 집행으로 하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형을 실시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내일? 그렇게나 빨리?